누구세요? 치킨 시켰나? 여기 있다. 이거 먹고 이건 입가심이래. 그리고 내가 시킬 거야. 안 시켜도 된다. 넌 또 시키고. 이거는 코를 왜 황토방 잡나? 사장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황토방 사장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잠시만. 황토방 아주머니 어서 오고. 황토방 아주머니 어서 오고래. 잠시만요. 언니가 너 듣게 해줄 테니까. 이거 뭐라고? 이거 언니가 먹으라고 잘라놨다. 니 옷에 그게 먹어. 여름이가 겨울이가. 응? 중간인데? 니 머리가 그게 먹어. 어? 냄새 나서. 김경진 씨 반갑습니다. 언니야 김경진 씨 반갑대 언니한테. 나 김경진 닮았나? 근데 그저께부터 내 같은 경우에서는 치킨 왜? 시켰나운. 칭찬해서. 몰라? 김경진 닮았으니까 김경진이라 하겠지. 마치 나에게 정두홍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건 어떻게 먹었어? 배워 먹었나? 잘라 먹었나? 자자 아나 아나. 아, 안 먹는다. 아나 아나 이거 뭐라 이거 뭐라 이거 뭐라고 했다 얘가 이거.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잘라 먹었대. 바로 칼 갖고 팍팍 잘라 먹었대. 이거 봐라 이거. 칼로 잘라 먹었으니까 안심하고 무라. 이거 불고기 디럭스 먹어봐. 그럼 양해식 주라. 왔다나 사람이 아이문이다. 왜? 사람이 아이문이다. 나도 이거 먹는데 왜? 우리 오늘 일본 여행 가는 거 정확하게 짜자. 그걸 제발 좀 짜자. 언니야 안 짜고 놀고 있었잖아. 내가? 진짜 어이무다. 언니지? 우동만 후루룩 후루룩 거리면서 답답해 죽는 거 진짜. 나는 하루 종일 계속 항공권 검색하고 있었거든. 항공권만 검색하면 뭐하는데? 어? 얼마나 줄어들고 있나 그거 검색하고 있는 거 봐. 가서 그리고 나 그때 제대로 못 봤어. 열받. 그거. 거기 때가. 그거 펭귄이 있는데. 동키호 때? 동키호 때 나 제대로 못 봤어. 그때 방송 키고 가가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아 나중에 언니랑 다시 마지막 날에 오겠지 하면서 나왔는데 마지막 날에는 할 게 없는 거 아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갔잖아.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언니야 나 동키호 때 갈래라는데 언니가 됐다 니 갔다 왔다 해가 방송 중에 나도 갔다 왔다 됐다 안 가도 된다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시무룩시무룩 했잖아. 그래서 동키호 때 가가지고 이번엔 막 약간 이상한 것도 많이 사오게. 뭐? 성인용품 말고 열혈 상위 5위한 때 그러면 그거 성인용품 좀 가가지고 응? 선물을 좀 해드릴까? 장난 그게 비싸요. 근데 진짜 비싼 게 뭐냐면 거기 가가지고 봤는데 기본이 4만원 그리고 약간 기본이 4만원 이상 6만원 어? 이런 거랑 나 이브레이터.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일 충격적으로 봤던 게 뭐였냐면은 이상한 젖병이 커다란 게 딱 있는 거예요. 젖병 포장지가. 그래가지고 뭔데 젖병이 있어? 이거 애기 코너에 있는데 잘못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유유병 언니가 읽어보더니 아 방아 이거 코스프레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애기 코스프레를 누가 해요? 이랬는데 뒤를 돌려보니까 사용설명서에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저귀 차고 애기 젖병 물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팡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같대 이래가지고 와 그때 개 충격받았잖아. 와 팡아 이번엔 일본 오는 데 가냐? 일본 우리 어디 갈 거냐면 도쿄. 월 2000이면 240시간 받는다고 했던 거 같은데 2016년에 우리 배 타고 갈 거가. 응 배 타고 가야지. 사람들이 근데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이랬어. 13시간이면 일본 도착하거든요 라고 했는데 어우 이랬더라. 왜? 그러면은 13시간 이 사람들이랑 함께 하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여러분들 13시간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6시간만 배 안에서 놀다가 6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일본에 도착해 있다니까요. 오늘 벌써 3스택 정리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 어우 이렇게 했어 나한테. 아 이렇게 하자. 뭐? 13시간 바로 도쿄로 가지 말고 좀 몇 시간 안 걸리는 걸로 가가지고 거기서 조금 보고
이제 야간 버스 타고 버스에서 자고 근데 해가지고. 야간 버스가 더 무섭다, 언니야. 그 괜찮다니까는. 못 타와. 야간 버스 못 난 타와. 배가 더 무섭다. 난 배는 안 무서운데 야간 버스가 더 무섭다고. 근데 내가 제일 무섭다고요? 근데 에이비엔가 그거 있다 얘가 에어비앤비 그거 일본에서 하지 말래. 그래, 내가 말했다, 얘가.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에서 얼마 전에 그 어떤 일본 남자가 그약 먹여 가지고 그 몰카도 엄청 많이 설치해 놓는다. 몰카 좀 에어비앤비로 많이 가면 쓴다. 화장실에 카메라 있음. 똥방귀를 껴줘야지 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맞지. 똥을 바닥에다 싸줘 가야지. 입이 너무 걸리다. 아 근데 아 그런가? 약간 그럴까? 어떻게 뭐가? 걔들은 그것 또한 좋아해. 생각해? 아 진짜요? 그러면 에어비앤비 말고 차라리 旅館을 가거나 좀싼 旅館을 빨래감으로 뭘 가거나 할지 모름. 게스트하우스를 가거나 하자. 후쿠오카로 배를 타고 가가지고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후쿠오카 쪽에 료칸 이런 거 많다 해가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빙판산 궁궐에서 자자. 하? 그러고 나서 이제 버스 타고 도쿄로 가면 되잖아. 아니면은 오사카로 가가지고 오사카에서 도쿄로 버스 타고 가든지. 도쿄 캡슐 호텔. 신칸센도 타볼래? 후쿠오카 먼저 가는 돈 것도 조금 괜찮을 것 주고 같긴 한데. 불안하게 지낼 바에 돈더 주고 편하게 호텔 가는 게 낫지 린저. 맞아. 근데 일본도 호텔이 그렇게 막 비싼 호텔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약간 뭐 10만 원대인데도 약간 좀 좋은 호텔 같은 게 진짜 많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일본 뉴스 자유 게시판에 올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일본 뉴스를 자유 게시판에 올렸다고. 한번 봐야겠다. 내가 봐줄게.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 자. 일본 민밤집 손뽑기. 같은 집에서 네 번. 헐. 지난달 중순 일본의 후쿠오카에 있는 한 민박집에서 한국인 이용객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알려져 파문이 일어났다. 그러나 사건이 알려진 이후 같은 민박집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거나 주인이 권한 술을 마시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술을 안 마시잖아 우리는 근데. 13일 SBS에 따르면 민박집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여성은 지난달 신고자를 포함해 5명에 이른다. 작년 6월과 9월, 올해 초와 2월 성폭행이 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왜? 새벽 1시쯤 집주인이 이불을 들춰보는 모습에 놀라 다른 호텔로 숙소를 옮겨야 했다. 미친. 헐, 와, 이게 끔찍하다. 최악이다. 이불을 들춰본다고 새벽 1시에 와가지고? A씨는 주인이 건넨 종이컵 술잔 안에 하얀색 가루가 남아있었다며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역시 같은 민박집을 이용한 B씨도 새벽 4시쯤 주인이 옆에 누워 자신의 몸을 만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주인이 준 청주를 한두 잔 마셨다. B씨가 아니다! 싫다! 왜 그러냐! 라고 했지만 주인은 Why? Why? 어제 좋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와, 존나 극혐이다. 잠에 취해 정신이 없던 B씨는 집주인에게 지난밤 자신과 성관계를 했는지 물었지만 집주인의 대답은 황당했다. 자기도 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걱정되면 임시 테스트를 해보라는 대답이 진짜 개쓰레기. 지난달 처음으로 알려진 이 민박집의 성폭행 사건 역시 한국인 투숙객에게 술을 권했다. 수면제를 이용한 성폭행 시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언니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졸귀궁 가던지래. 졸귀궁. 그건 좀. 그거. 거기도 무섭다. 왜? 졸귀궁? 왜? 무섭지. 동생 친구 3명 도쿄 갔다가 전부 방사능 노출돼서 자궁저출함 일본 시즈오카 같은 중소도시도 좋다 시골 풍경 보고 싶음 한번 까봐. 방사능 노출된 게 지금 벌써 알게 됐다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다 자궁 적출해내겠다 지금 벌써. 도쿄면 방사능 위험 지역이긴 하지런데. 근데 그게 무섭긴 해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중간쯤에가 후쿠시마니까. 근데 그쪽은 거의 다 그거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밑에 쪽 아예 최남단으로 가가지고. 일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요? 대마도는 진짜 못 가겠다. 함그 뭐야 그게 신기해서. 식빵 조합님 10개로 통큰 뱅갈 감사합니다. 오늘 졸업 유유.
아, 무슨 트러블 이렇게 많이 해, 얘는. 양팡형 저번에 반편성 잘 되게 해달라고 팡형에게 부탁드렸었는데 정말 잘 됐습니다. 믿습니다. 양팡교우. 그래. 내 한마디면 다 되지. 그런 식이면은, 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데 방사능 너무 무서워, 맞지? 솔직히 내 피셜 일본에 한달 여행 갔다고. 아니야, 근데 원래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쪽 일본 교수님도 나와가지고 웬만하면 야, 일본어 지 끈 달라고. 것도, 양팡 끈 것도, 무서워도. 진짜 원래 일본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니까. 지금 진짜로 방사능 다 그거 오염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래? 어디 갈래? 일본은 접을래, 그러면? 아, 일본만의 컨텐츠를 다 생각해놨는데 다 바꿔야 되나? 하가 제주도 올 거야. 어처구니가 없다. 오르비스나 가자. 어? 그게 뭐야? 몰라? 오르비스가 뭐지? 오르비스 그거 아니에요? 남자 스킨. 하가 유럽 여행은 안 가냐? 유럽은 연변 가면 레전드야, 연변 가자.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스페인 가자, 집한채 1300원 한다. 이런데. 그럴까? 집한 채에? 스페인 집은 1300원 해요? 그래, 좋다.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망원경으로 북한 구경하자. 옌벤 가자. 칸쿤도 좋다더라. 뭐라는 거야? 뭐래? 블라디보스토크 가가지고 망원경으로 북한을 보자고? 그러다가 연병 가자는 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마드리드 갈래? 레알 마드리드. 좋지? 비행기 값이 좀 비싸네. 그러면 그거 입고 가면 되겠다. 레알 마드리드 옷 입고 가자. 사가지고. 가서 엘 클라시코 먹으면 되겠네. 근데 언니랑 축구 모르잖아. 간다. 에이.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 누구일게? 상해도 여행 가기 좋다. 볼 것도 많고. 상해 가고 싶다 그래. 방사능 걱정되고 일본 가고 싶으면 오키나와 가자. 아, 오키나와. 요즘은 베트남이 트렌드지 이런데. 근데 난 베트남은 진짜로 가기 싫어. 왜냐면 왜? 왜냐면 약간 그게 있잖아. 조금 별로 볼게 없을 것 같은. 쌀국수 먹고. 쌀국수만 먹으면 끝이잖아. 거기 할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일본이나 가라고 하는데. 아, 무섭잖아 그러면은. 일본이 제일 만만하긴 만만한데. 맞다. 무난하기도 하고 제일 가깝기도 하고. 팡이 베트남 가면 현지인인 줄 알고 현지 적응 잘 해드리려고 하는데. 야 죽을래 진짜로. 독일에 가자. 독일 목욕탕 혼탕이래. 그거는 좀 진짜로. 그게 바로 진짜 에어비앤비보다 더 진짜 식겁하는 거 지금 아니에요? 베트남 가서 한국 사람이라 하면 우대받는다. 왜? 무서워요 선생님들. 정말 미칠 것 같아. 이건 왜 버려? 못생겨서. 와 이런 거 버린다. 여기 이거 있다, 이거. 이거는 언니야. 이거를 버리네 지금. 근데 그러면은 도쿄에 그러면은 사랑이는 어떻게 살아있는데? 그게 무슨 논리고? 사랑이는 거기 살고 있다, 이거. 도쿄에서? 그래, 그렇게 방사능 그렇게 심하면은 도쿄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데, 지금? 잠깐 가는 우리도 난린데, 그러면. 방사능은 몸 안에서 축적되는 거야? 몰라. 그걸 몰라? 맞냐? 금지야, 팡이 동생이 또래 중에 돈 제일 많이 벌어서 자랑스럽지.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걸? 2020년 에올림픽도 열리는데 못갈 이유가? 2020년에 금지 재채기 정빵으로 막고 싶다.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린다고요? 금지야, 나 같은 경우에서는. 도쿄에서 거의 9년 살고 있는데 죽을 때쯤 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건강히 잘 살고 있음 이러는데. 맞다, 원래 그거 한 10년 있어 준다. 근지, 새채기 소리 너무 귀엽고. 아, 짜증나 진짜. 축적한데 운안 좋게 너의 중요 유전자가 파괴되면 암 걸리는 거 이러는데. 아, 너무 무섭다. 저것도 저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무섭다 진짜로. 맞지?
논이 한잔할래, 영지야? 일본 여행 괜찮다니까요. 저 12월 말에서 1월 중순까지 도쿄에 있다는데 문제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10년 후에 나타난대요. 뭐라고? 방사능보다 방사능 스트레스에 대한 방사능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이 훨씬 위협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아, 약간 그거네. 살아가면서 금지는 방사능 안 먹어도 항이 때문에 안 걸린다. 내가 직접 방사능 때문에. 방사능보다 방사능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이 훨씬 위협적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뇌피셜 좀 작자. 맞지? 그냥 방사능에 내 몸에 영향 끼치는 거는 한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일을 걱정한다고? 팔이라는 그런 거를 스트레스를 더 많이 얻는 거지. 언제까지고, 어? 그렇게 따지면은 여행도 못 간다? 그렇게 따지면은, 어? 러시아? 러시아는 가면은 너무나도 추워가지고 못 가고, 어? 금지야 댓글로 너만 귀엽다고 해서 운지 삐졌었어, 아까. 항이 그럼 10년 뒤에 진짜 오랑이 돼서 보려면 동물원 가야 되는 건가요? 죄송한데, 아. 중금속 쌓인 참치회도 잘 먹으면서 무슨 걱정이야? 맞다, 그런 소리도 있었지. 맞아. 갈 곳이 이렇게 없나? 그니까. 약간 그거 같다. 배달 음식 뭐 시켜 먹을까, 이거 같다, 맞지? 진짜 배달 음식 시켜 먹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어우, 스트레스 이빨이다, 진짜로. 베트남 좋은데, 이런데. 베트남 갈래? 아니면 난 라오스 이런 데도 괜찮은 것 같아. 라오스 갈래? 근데 난 솔직히 일본 가고 싶다. 아. 그럴 것 같으면 후쿠오카만 가자. 도쿄 가지 말고. 나 디즈니랜드도 안 가봤는데. 나도 안 가봤다. 갔잖아. 안 오사카 갔다. 디즈니 갔잖아. 거기 디즈니 아닌데. 그럼 뭔데, 거기? 거기 맞는데. 오사카에 디즈니랜드 있는데. 디즈니랜드 안 갔는데 나는. 그냥 처음 계획 세운 대로 가라. 지금 평창이나 강릉 쪽 가면 외국은 느낌 나요? 아이씨. 나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다. 좋겠다. 나도 안 가봤는데. 근데 한번 가보니까 아, 진짜 여기는 한 번으로 족한 곳이구나 이 생각 들던데. 좋겠다. 남자친구랑 가고 싶다. 아껴둘까? 독도 갈래? 독도는 이미 갈 거야. 미안한데. 원래 내가 한 2년 전부터 독도 가야지, 독도 가야지. 2박으로 4번 했었는데 못 갔어. 왜냐면 우리 엄마가 야, 엄마. 그거를 하루 이틀씩 계획 세워가지고 가는 애가 어딨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갔지. DMZ 가면 야생동물 볼수 있다고 하는데 너나 가. DMZ가 뭔줄 아나? 뒤져 진짜. 어? 언니 그렇게 무식한 사람처럼 취급하면 뒤져 진짜 눈썹 털을 다 뽑아볼 거야. 잘했지. 무섭게 말해줬어. 콩콩 가고 싶니? 너나 가. 너는 수백 번을 갔다 왔겠지. 난한 번도 못 갔어. 금지 언니, 팡 언니 너무 좋아요. 왜 뭔지 설명 못하냐고요? DMZ 군사 경계 지역 그 군사 경계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 뭐야 선생님들 저 바보로 생각하세요? 군사 경계 지역 군사 비무장 그 군사 분계선 그래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38선 가까이 그 우와. 지역대. 네?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숨이 가빠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네가 바보가 아니라는 거 모른다는 자체가 소름이다. 38선 그 지역대 아닙니까? 방아, 방문 좀 가지 아와. 양팡님, 근데 일본 출입 기록 있으면 호주에서 입국 금지한다더라. 나중에 호주 여행 못 가. 왜요? 그럼 여권을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여권 잃어버렸다고 여권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응? 호주 갈래? 아니, 가가지고. 네 캥거루랑 같이 뛰어다니면 된다. 개무섭다. 캥거루 그 사람 때리는 거 봤나? 네 캥거루 주머니에 들어가라 그러면. 무섭다, 진짜로! 그러면 와, 그럼 되게 걔 무섭다. 레전드, 인정? 그러면은 이제 한 500만 뷰. 진짜 한 800만, 1000만 뷰까지 가겠다, 인정? 개 인정. 그럼 이제 세계적인 유튜버가 되겠지. 진짜 개무식하네. 개넌 무식하. 카드 잃어버렸다고 카드 내역이 없어지냐? 호주에서 쓰는 돈은 호주머니.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아, 어떻게 할래? 빨리 말해라. 언니야가 정해라. 나는 어디 가든 상관없다.
거짓말 치지 마. 삿포로 안 가요. 삿포로 12일에 끝난다 해가지고 9, 10, 11, 12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가 있어야 돼요, 일본에. 근데 이미 끝났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런 생각이야. 어? 듣고 있니, 친구야?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해볼게. 일단은 겨울에 거기 여행을 가잖아. 그러면은 우리 똑같은 사계절이 있는 일본에 가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 그럼 오키나와 가면 되잖아. 어, 그것도 괜찮아. 왜, 뭔지 말인지 알지? 어? 그 이게 있잖아. 이게 짐이 많아지잖아. 어때? 그래가지고 옷이 너무 두꺼워지고 많아지잖아. 후쿠시마 어때요? 보옷 입고 이런데 너나 가세요. 응? 제발 너나 가세요. 제발. 뭘 어때요 같은 소리. 사실 보라카이도 괜찮아. 근데 보라카이에 진짜 볼 것도 없대요. 보라카이에 진짜 볼 것도 없다던데. 부엉이는 범 크림슨 발롱는 아오 그냥 남극 가서 펭귄이나 보고 와라 진짜. 그것도 개 레전드지. 세부 어때요? 라고 하는데 싱가포르도 좋다. 우리 엄마가 싱가포르 가래. 그냥 집에서 TV로 떠나는 여행이나 봐라. 아, 그것도 좋지. 아니면 구글 맵 켜놓고 구글 지도 세계 지도 켜놓고 보는 것도 좋지. 맞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후쿠오카 가자 그렇구나. 갑자기? 후쿠오카까지 가는데 13시간인데 언니야? 맞지 않아? 후쿠오카 5시간인가 6시간이었다 배 타고. 어, 자면 되겠다. 자고 머리가 이만... 왜 그러는데? 응? 뭐라고? 네 머리 왜 그러냐고 그런다. 어, 그냥 묶어놨는데? 그냥 일본 가자. 어? 일본 가자. 도쿄도 한번 갔다 오면 된다 얘가. 그냥 원래 가던데 가요. 아니 왜 쓸데없이 배 타고 가냐고 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게 아니라 백삼아 왕복 60만원이다. 60만원 왕복 60만원 아껴놨다가 다음에 해외여행이 갈란다. 좋은대로. 후쿠오카 어? 갈 거면 밑에 오이타까지 가서 백부온천까지 갔다 오지 그래. 머리 11시 15분. 아낄 때 아끼는 가까운 데인데 저가 비행사 비행기 타고 가라. 그날 밤새고 와라 이러고. 어이구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배값 10만원 아껴서 안 가면 되지 않아요 여행. 와 저 백삼이제 잠시만요. 저 도저히 못 찾겠다. 일로 와라. 아 이건 진짜 스트레스 이빠해. 나 진짜로 똥을 한 바가지 쳐가지고 싸가지고 입에다가 탁 쑤셔넣고 싶다. 어우 진짜 저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 봐라. 60만원이랑 10만원 차이다 얘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근데 60만원인데 나 혼자 60이면은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120만원이잖아요 언니랑 나랑 120만원 어? 거기서부터 이미 아 이걸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아니 비행기 값 걱정할 거면 차라리 가지마 시부레야. 아니 그래서 배를 타고 간다 했잖아요. 이해하자 24시간이 모자른 판이다. 아니 왜 그러세요? 제가 고생하겠다는데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여행은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서다. 저가 항공 쓰지 마라. 제주도 갈 때 기내식도 안 주더라. 지금 그걸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 언니 기내식... 저 배 타고 일본 갔는데 12인용 이상이면 이불에 막머리카락 있고. 죄송한데 저 뭔지 아세요? 여기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데 1시간이잖아요? 네? 거기 가는데 왜 기내식을 꼭 먹어야 돼요 지금. 어 미쳐 미쳐.